사단장님이 아버지 후배라고요? 손 보내 주신 채널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선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A급이요. 저는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102 보충대를 거쳐 강원도 원주 36사단으로 훈련소를 입소하고 6주년을 맞추고 동기 9명과 더블백을 메고 60 트럭을 타서 차대 갔더니 행보관님이 혼자 계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01년 1월 군번입니다. 행보관님 왈 지금 혹한기 훈련 가서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속으로는 개꿀을 몇백 번 외친 것 같습니다.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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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보직과 중대를 배치받은 후부터 지옥의 군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너는 왜 20살인데 군대를 빨리 왔냐며 되도 않은 꼬투리를 잡아서 때리고 갈구고 취침 시간에는 잠도 못 자고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던 와중 일병 4개월째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우리 짬밥 때는 선배님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병 4호봉이라고 안 하잖아. 4개월이라고 입에 붙은 거야. 12월 군번이 1월 군번을 점호 끝나고 빨래 건조장으로 집 합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와 똑지랄이야 하면서 점호가 끝나고 저희 동기들은 다 집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싸대기를 도미노식으로 때리기 시작하면서 왕복으로 계속 때리는 거였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때렸겠지. 저는 이제 쳐맞는 게 존나 짜증나고 승이 나서 저 맞을 차례에 그 선임이 날리는 싸대기를 피하고 스텝을 받고 그 선임의 면상에 원투를 꽂고 왼쪽 바디를 진짜 존나 세게 때렸습니다. 멋있다요. 그 선임은 처맞고 바로 기절을 했습니다. 그걸 본 동기분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하고 가서 잠이나 잡시다. 멋있다요. 참고로 저는 초 4때부터 복싱을 시작해서 중고등학생까지 운동을 했고 청소년 국대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 두 방 꽂히는 게 뭐 일반적으로 맞는 것보다 훨씬 좀 강도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날 중대장실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저한테 너는 그 군기교육대 갔다가 영창 갔다 와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머리가 새하얘지고 군생활 개꼬연대를 외치고 내무실에 가서 더블백을 짐을 싸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아버지 저 하극상으로 군교대 갔다가 영창 갔다 오래. 그 말씀을 들으신 아버지는 아주 차분하게 별일 아닌 것처럼 저한테 전화를 끊고 내무실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헌병대든 어디든 혹시 누가 데리러 가려고 하면 기다리라고 말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10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휘통제실에서 저를 급히 찾는 방송이 나오고 지통실에 가보니 대대 모든 간부님이 있었고 저희 중대장님께서는 저에게 핸드폰을 주시면서 받아보라고 하시길래 받으니 여보세요 하니까 아 나 아빠 고향 후배 땡땡땡 삼촌 누군지 알지? 이러시길래 기억이 나서 인설라니 내가 지금 너 대대 가고 있다 라고 근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면서 전화를 끊고 5분도 안 돼서 저희 대대의 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빠라바라바. 그렇습니다. 저희 사단장님은 아버지의 고향 후배셨고 저희 아버지 친구분께서는 그다지 기무사령관 소장이셨고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군단장이셨습니다. 막강한데. 참고로 저희 동기들을 갈구고 구타를 한 선임은 바로 저희 사단 연대장님의 아들이어서 이때까지 저희 대대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사고를 쳐도 시시비비하면서 그냥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있어? 군단장 있고 사단장 있고 기무사령관이 계시잖아? 연대장이요? 뭐가 되니? 뭐 좀 돼? 그 일로 인해 당시 12월 군번 6명 전원 군교 후 영창 그리고 다른 부대 전출 마지막으로 연대장님은 진급 누락으로 강제 제대를 당하시고 저는 남은 군생활을 사단장이 CP병으로 가서 아무 훈련 없이 주말마다 외박 핸드폰 사용하면서 남은 군생활을 개꿀 빨고 전역을 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그 고생도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싱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만두기 조심하세요. 반바지들이 갈매기 조심하세요. 두 번째, 국방부 조사본부에 계시는 작은 아버지께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빼기 쓰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1303 정!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여수님 다른 분들 썰 푸는 영상만 보다가 저도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17년도에 입대하여 2수교 후반기 교육을 받고 땡사단 1호차 운전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땡! 푹!
아니야? 아 미안. 뭔가 1호차 운전병은 느낌이라는 게 세일턴보다는 수송부가 따로 없어서 아침마다 보급 수송대로 8시 10분쯤 차량 점유하러 갑니다. 그날 주말에 출타를 나가야 돼서 출타자 신고가 08시 20분에 있다고 하길래 08시쯤에 보스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던 부대는 사단에서 제일 안쪽에 있던 부대라 오르막길 타고 올라가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올라가는 방향이었고 사거리이기 때문에 정지를 하고 옆에 차들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유독 그날따라 나무들로 인해 옆에서 차가 오는지 시야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정말 빽빽하게 있었나봐요. 그쵸? 그리고 저도 어느정도 정차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딱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옆을 보니 갑자기 차 한 대가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슬로우 모드처럼 차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차가 받기 전부터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와! 하면서요. 이거 누가 봐도 박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필 본청 앞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시간대에 출근하시는 모든 간부님들은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본청에서 간부님들이 다 달려오셨고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라고 생각을 한 게 사고를 낸 차량은 헌병대 간부님 차량이었습니다. 이거 인생 망했구나. 영창 갈 준비나 하자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영창까지 갈 일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이 당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겠지. 그쵸? 원래는 이제 사고 나면 보험회사 연락해야지. 아, 네, 군인인데요. 제가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돼서 제 부대 행보관님, 보급관님도 달려오셨고 사고 현장을 보고 나서 제가 운전한 차를 보고 나니까 너가 먼저 진입했네. 참고로 제가 박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박았습니다. 자선아, 너 잘못한 거 없으니까 괜찮다 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데 제 과실이 크다고 보급관님께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먼저 진입한 상태였는데 제 과실이 크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저로 인해 저희 부대 무사고도 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애초에 깨졌을 수도 있긴 해. 짬 시킨 거지. 이러다가 뭔가 영창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빠 나 군대도 사고 났어! 뭐? 너가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야? 아침에 차량 점호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사고 났어! 대치대는! 아빠 근데 내가 꼭 가질 거다! 알았어 끊어봐. 내가 작은 아빠한테 전화할게. 그때 당시 제 작은 아빠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계셨습니다. 1303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버스터콜을 쓴 셈이었죠. 작은 아빠는 저희 사단 헌병대로 직통으로 전화를 해서 그날 상황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지통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헌병대에서 조사관님이 오셔서 저에게 오늘 사고는 어떻게 되었고 과실 비율 관련 자초 지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작은 아빠 군인이라는 걸 저희 대대장님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자손아, 혹시 너네 가족분들 중에 군인이 계시니? 네, 작은 아빠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계십니다. 1303 그럼 작은 아빠한테 말씀드렸니? 네, 드렸습니다. 왜? 너한테 문제 생길까봐? 저보고 과실이 크다고 하여 영창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로 절대 영창 보내지 않는다. 너는 그리고 내 운전병인데 내가 그 정도 거부도 못하겠니? 못할 것 같으니까 1303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사거리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됐고 옆에 차들이 오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고를 대대장님께서는 참모장님, 사단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온 나라로 모든 간부님께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부대 앞 사거리 사각지대 나무 모두 싹 다 제거하라는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제보자님 덕분에요. 작업 하나 추가! 그날 바로 모든 부대가 사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나무들을 싹 다 제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로 인해 사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나무가 모두 제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타 부대 아저씨들, 간부님들께 모두 미안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군대에서의 사고로 인해 사회에서도 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 화이팅입니다. 충!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주는 교훈은 뭐냐? 600무죄, 600유죄. 나는 유죄!